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네,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고 악어의 이빨처럼 한번 물으면 절대 놓지 않는 시사계의 악어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돗개보다 악어가 나은 것 같아요. 많이 닮았나요? 전혀 닮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무 저 순하게 생기셔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어떤 이슈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듀 빠히. 아, 이거 발음이, 이 불어 발음이 어렵네요. 예, 독일식 발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거 아듀 빠리면은 영화 제목 같은데 역시 그것도. 예, 예. 2013년에 독일 여성 감독 프란지스카 무가 예. 연출한 그 작품 예. 명이긴 한데요. 오늘 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의 딸 유섬나 씨. 네. 예. 그렇군요. 굉장히 파리를 좋아하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뭐 파리에서도 굉장히 그 호화 아, 그 저택지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한국이 싫어가지고 예. 얼마나 파리 떠나기 싫어가지고 버티셨습니까? 그런데 예. 결국 오늘 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대한항공을 타고 네.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렇군요. 혐의가 뭡니까? 네. 네, 혐의는 횡령 배임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 492억 원 정도. 그러니까 가족 기업이죠. 디자인 업체 모레알 디자인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네. 이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 그 당시 예. 또 한동안 우리 또 이 다판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제장자 씨가 그 나왔던 네. 대표이사로 있던 그렇죠. 예. 거기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챙기는 등 아, 예. 뭐 기타 이제 이런 그 계열사 그러니까 세모그룹의 계열사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이제 받았는데 네. 이게 결국 횡령 배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유섬나 씨는 오늘 와서 예.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자기 횡령한 적 없다. 예. 게다가 예. 결정적으로는요.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 이거 뭐 우리 집안이라 그러는데 예. 이건 믿지도 그 말을 믿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아예 원천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세월호 선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죠. 세모가 아니고요? 예. 정부가 그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예.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자기네 일가가. 예. 예 권력으로부터 뭔가. 예. 좀 피해를 입은 듯한. 예, 그런 식으로 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그 천막. 우리가 남이가. 네. 그게 조금 떠오르긴 떠오릅니다만. 유병헌 씨 일가의 자금을 밝혀내어서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뭘 좀 배상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왜? 그러니까 배상금을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급을 했죠. 그리고 예. 이제 그 상당히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인양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결국은 유병헌 일가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목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제 유섬나 씨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그 구상권 채권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네. 물론 이제 그 뭐 법적인 처벌도 이제 하죠. 얼마 정도 처벌도 하긴 하는데 예.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492억 원 횡령 배임 혐의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돈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유대균 씨 장남 그 예. 경우를 예. 비교해 보면 예. 이게 과연 이 실제로 얼마나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 왜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73억여 원 그 받은 혐의로 해서 예. 그 기소를 정부가 일단 했거든요. 예. 그런데 유대균 씨 쪽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예. 자기 명의가 있는 부동산 한 6개 정도를 예. 청해진 해운에 넘기기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주라고 하니 예. 소유주 일가라고 하니 그쪽 청해진 쪽에 이제 책임을 이제 예. 자기가 지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채권 앞으로 받을 배당금 채권도 한 35억 원인데 예. 이것도 청해운에게 넘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예. 이제 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긴 하는데요. 예. 그러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 자기는 청해진 해운에 이렇게 책임이 있지 국가에 직접 책임은 없다라고 이제 사실은 약간 피해간 거죠. 예. 그런데 법원도 역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대부분은 인정을 하죠.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이거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청해진 해운에다 직접 해야 된다라고 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유대균 씨의 이제 책임을 인정을 해서 사실은 올 2월 달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국가에 지급해야 될 유대균 씨가 직접 지급해야 될 그 배상금은 예. 7,576만 원. 10분의 1 정도네요. 10분의 1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요. 10분의 1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100분의 예. 1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유선나 씨 같은 경우에도 492억 원 이게 예. 이제 과연 법원에서 어느 정도나 인정을 받을지도 지금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예. 설령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제 유선나 씨 경우에도 청해진 해운에다가 내가 뭐 필요하다면 뭐 내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넘기겠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그 유병헌 회장의 후계자가 차남 유혁기 씨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종적이 묘연한 상황이죠. 이분은 어디 계세요? 미국에 있는 걸로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2014년 네. 11월 달에 이제 사실은 그 미국에서 굉장히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까지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행적을 감춰버립니다. 네. 미국에 지금 이제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데 예. 아직 행방이 이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다만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 예. 이 중남미 한 국가에서 여권을 구입해서 신분을 세탁하고 그 이후로 프랑스로 들어갔다. 여기까지만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확인이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로 들어갔다면 유섬나 씨하고 뭐 만났을 개연성이 없잖아요. 만났겠죠. 있는데 예. 유섬나 씨는 만난 적 없다.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또 그 관련해서 지금 차녀 유상나 씨 같은 경우에는 예. 범죄 혐의가 이제 없다 그래서 예. 직접적으로 드러난 게 예. 수사를 피했는데요. 예. 2015년에 또 미국에서 또 부동산을 팔아서 5억여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또 남기게 돼서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되고 네, 그랬죠. 유병헌 회장이 살아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가끔 돌잖아요. 그 당시부터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유병헌 씨 비밀 별장을 급습했던 날이 이제 2014년 5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사고 있고 한 달 정도 뒤인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순천 주민 한 분이 유 씨를 목격했다는 날이 6월 26일이고. 네. 그리고 이제 6월 12일 그 비밀 별장에서 약 2.5km 떨어진 메시밭에서 그런데 변사체로 이제 발견이 그렇죠. 됐다는 거고 예. 그런데 신원 확인은 7월 21일에 이루어져서 국민이 알게 된 시기가 바로 요 때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도 이게 뭐 시신 또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 관련해서 이게 과연 본인 맞느냐, 예, 예. 뭐 자살했느냐, 타살이냐, 또 해외 도피냐 이거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된 네. 상황은 아니죠. 참 의혹의 꼬리를 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대변인과 이 청문회 전국과 관련된 여당 입장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쁘죠? 예, 오늘 저 그 외교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예, 예. 네, 그거 지금 잠시 정해 중인데 아, 예. 곧 다시 또 시작됩니다. 아이고, 예, 예. 고맙습니다. 요즘 이태규 의원이 상당히 날카롭게 청문회 임해 주셔서 질문이 좀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인사청문회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면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한다면. 오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도덕성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여전히 해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서 네. 그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과 역량,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여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뭐 좀 평이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좀 예. 질문을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태규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앞에 제가 박완주 수석 대변인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과연 지금 사드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외교 안보적인 경제적인 문제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외교의 문제를 강경화라는 사람이 과연 복원 내지는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지 정책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한번 검증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그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도덕성, 현재 네. 제기되는 각종 여러 그렇군요. 의혹이나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엄중한 환경을 정말 제대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좀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오늘 저녁 때 네. 좀 이제 도덕성 검증 문제가 1차 끝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이 좀 이루어지고 네. 그 답변 과정을 통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외교장관으로서의 정말 자질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걸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도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런 질문들을.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도덕적인 내용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 많이 하셨는데 실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차트까지 이렇게 내보이시면서 충분히 해명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바꾸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의혹이 있거나 예. 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법을 조금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더 이상 예. 재발을 안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할 소지가 있는데 네.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네. 본인은 이제 그 누군지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 저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을 보면은요, 네. 그 전입신고는 전입제 세대주의 허락 그 사인을 맡아야 이제 그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럼 이게 누구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걸 전혀 지금 기억이 없다. 기억을 17년 전 일이라도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배우자께서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후보자가. 예. 그런데 예. 이 배우자도 같이 위장전 한 달 후에 또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배우자가 적어도 여기가 친척집이다 아니다는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예.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는 아니다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관까지 하시는 높은 분들이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그러면요. 직접 본인이 가서 전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실명을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예. 예, 웬만한 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 이 자꾸 피해 나가시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엔 동의하고요. 지금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태규 의원 보기에 박지원 전 대표가 강 후보자는 의혹이 많지만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외교부 장관은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해야 된다. 아마추어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국민의당은 좀 자유로운 정당이라는 그렇죠. 일단 그런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네. 의원마다 이제 개인의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되고 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어떤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청문위원들, 네. 담당 청문위원하고 원내지도부의 그렇군요. 어떤 1차적인 판단과 평가, 네. 그거를 토대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결정하는 과정을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저희가 국무총리 인준에도 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저희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그 협조해 줬었습니까? 네. 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이중대라는 비판. 도 많이 받고 네. 뭐 이렇지만 야 이번만큼은 저희가 이제 총리에 대해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저희가 결단을 내려서 협조해 줬기 때문에 네. 이후에 있는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검증과 그 부분을 동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대 원칙을 이야기하셨고 지금 그 5개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지금 뭐 강경화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김상조 거래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채택이 안 됐잖아요. 보고서가. 결국은 이제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제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아,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장이다. 예. 이런 지적이 있고요. 예.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재벌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냐. 그래서 필요하다. 예.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일 9시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이 되면 네. 그 결과를 종합해서 네. 아마 그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아마 결정을 내릴 것 그렇게 조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총에서 박지원 전 대표의 입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당의 월 중진이시고 원로니까 이제 그 의견을 젊은 의원들보다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청문을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한 위원들, 그렇죠. 예, 의원들과 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또 원내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이분들의 어떤 의견이 일단 기초로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당시도 그렇고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야당이 반대하던 인사들을 장관 임명하고 뭐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야당이나 국회가 네. 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네. 또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협치와 소통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네. 과거의 정권들이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네. 그것이 주로 정권이 쇠락의 길을 걷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던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규 의원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뭐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 초기지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공항에서의 얼굴 모습 등등을 비교해서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엄중한 사태에 있다. 이것을 그 인사청문회 위원들이나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초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에서 6월 말쯤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쪽으로 어떤 계약적인 합의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6월 초순인데 6월 말에 있어야 될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조차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건 뭔가 한미 간에 제가 할 때는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예.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당에서 지금 사무총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이 어떤 직인지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령탑입니다. 앞으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한국당, 바른정당, 연대협치 좀 논의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굳이 야삼당이 아니고요. 네. 모든 정당들과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네. 전 다양한 어떤 그 연대와 협력의 어떤 모델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연대와 협력도 하는 거고 네. 또 정부 여당에서도 강력한 견제와 감시도 해야 되는 거고 네. 여기서 균형점을 잃지 않고 새로운 어떤 협치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 예. 이것이 현재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당의 역할이 상당히 귀중하고 소중한 시기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정부 운영에 많은 도움과 협조 그리고 또 날카로운 비판은 섭섭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네.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